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성서 계대 기준 한 20분 정도 하면은 현장까지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주말 농장 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지금 왔습니다. 도로가 조금 좁고요. 그리고 뭐 인근에 이제 고압선이 지나간다 하는 그 단점 외에는 아주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의 주말 농장 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카카오 지도를 먼저 보고 제가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위성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성서 계대입니다. 성서 계대 기준 우리 땅까지는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곳은, 저는 뭐 성주읍에서 왔고 계대 동산병에서 출발한다 하면은 이렇게 30분 국도를 타고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 가지고 광명산거리를 지나가지고 성주 맹인정보고등학교에서 바로 우회전해가지고 쇽 들어오면은 오늘 현장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맹인정보고등학교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맹인정보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은 성주 읍내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선남면 소재지는 가깝습니다. 자, 맹인정보고등학교에서 제가 우회전해서 쭉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자, 신호등 타고 또 원두 보양탕 지나서 바로 우회전해가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진 계속 하면은 오늘의 매물로 쏙 들어옵니다. 가깝습니다. 자, 여성 운전자분들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조금 운전하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운전자분들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왔습니다. 돌아가 현재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우리 땅이 두 다랑이었는데 한 다랑이로 성토 작업을 하고 또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다랑이의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땅 그 길이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폭. 자, 우리 땅은 그 길에서 저 건너편까지 약 58m 정도 되고요. 폭은 지금 보면은 앞뒤로 폭은 약 34m 정도, 35m 정도 폭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짠. 자, 지적 편집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땅 좌양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정북방향이고요.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이렇게 남서향 6시 7시 방향으로 조금 틀었습니다. 그래서 남서향의 주말 농장 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우리 땅 토지 이용계획 넘어왔습니다. 자,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1246번지입니다. 1246번지입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 보시면은 지목이 답입니다. 일단은 답이고 면적 2050제곱미터입니다. 약 6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반분할해서 농지원부도 만들고 주말 농장 용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도로가 4m 이상 도로가 되면은 합법 허가가 나는데 이 도로는 3m의 도로이기 때문에 퐁당퐁당 허가는 나도 한바 허가는 안 납니다. 그래도 나중에 건물을 총 그 건물은 248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가축사유 제한구역입니다. 이렇쿵 저렇쿵 공장 설립 승인지역입니다. 도로가 3m 도로이기 때문에 공장은 허가 내기가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카카오 지도 또 토지 이용계 확인을 봤습니다. 자, 이어서 그런 영상 플러스 로드뷰 시작됩니다. 로드뷰 영상 갑니다.
안전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입니다. 자, 우리 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차가 지금 서가 있는 여기다가 나중에 주차를 시켜놓으시면 되고요. 아, 바로 우리 땅 우측편에는 이렇게 고압선이 이렇게 멋지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참 거시기하다. 그죠? 요새는 뭐 땅고 가면 전부 고압선이고 짜증나게. 어쨌든 우리 땅 옆에 이렇게 일단은 농사용 전기가 현재 인입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연락하면 돈이 조금 지나치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5만원 6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농사용 전기 초과 비용이. 자, 이곳은 부지 면적이 620평입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도로가 좁은 관계로 해서 바로 한바 허가는 안 나고요, 건축 허가 내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향후 건물을 총 다 지으시려면은 약 248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한박 허가는 안 납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건축법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답입니다. 여기가 매매 금액은 총 금액 2억입니다. 몽땅 금액 2억입니다. 여기는 성서 계대 기준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접근성 좋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합니다. 자, 그러면 평당 한 32만 2천 뭐 얼마 정도 치겠네요. 그리고 이곳의 좌향은 남서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도로 보이시죠? 3m 도로 약 45m 접히 있습니다. 저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기 인입되어 있고 지하수는 지금 없는데요, 우리 땅 안에 작은 소류지 하면 좀 그렇고 쨈맨한 웅덩이 하나 파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요 위에까지 이제 상단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위에 경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땅 그 웅덩 주위로 이렇게 두릅 나오고 보이시죠? 아, 요것만 해도 상당하게 봄에 많이 많이 꺾어 먹겠습니다. 자, 우리 땅 안에 요렇게 하우스 한동 있습니다. 농막 겸 농작물 그 보관 하우스로 활용하고 있고, 하우스 바로 옆에 요렇게 작은 웅덩이를 요렇게 파놨습니다. 오 쉣. 요렇게 파놨으니까 또 요건 요대로 나중에 이제 물 퍼가지고 농업용수로, 바게스로 물 퍼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발판이 지금 균형이 안 맞아요. 이거 나중에 밟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쉬니까 또 넘어지면 되니. 자, 농막 하우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열어라, 참깨. 자, 농막 하우스에 이렇게 탁자가 이렇게 여기 오시면은 좀 농사 짓다가 피곤하면 좀 쉬다가 또 앉아가지고 소주도 한잔하고, 그죠? 이런 하우스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요 뒤입니다. 저거는 보니 내가 보니 푸셋이 화장실 끝에 안 들어갈랍니다. 아, 덥다. 자, 이렇게 하우스가 한동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또 뭐 다른 용도로 알아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바퀴 빙 돌아봅시다. 접근성이 좋다. 성주 읍내에서는 한 10분, 대구 성서 계대 기준 20분, 25분 사이 정도 아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도로를 기준해 가지고 요거는 뭐 또 농막 하나 갖다 놓으려고 기초공사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도로 진입 도로를 보니까 컨테이너를 못 싣고 들어온 것 같아요. 못 싣고 들어올 것 같아요. 좁아서. 그렇기 때문에 농막 같은 이런 거는 여기 와서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못 싣고 들어옵니다. 좁아서. 내밀고 모르시는데 긴 오든 장축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옛날에 이게 좀 속골이라 이게 이 피하고 발해하고 쓰기 있네. 이런 거 옛날 같으면 소 비가지고 주면 잘 먹는데 어째서 집에 소를 안 키우니 이런 게 전부 속골이라까 옛날. 자 이게 이제 제일 그 가쪽입니다. 보시죠. 저 어디 가도 저 고압선 저기 문제라. 보세요 뭐 땅 보러 댕기니까 고압선 저기 내 따라 댕기는 건지 무엇이 땅 볼 때마다 전부 고압선 옆에 있어 보이던 판이지. 내가 보니 고압선 저기 내 따라 댕기는 것 같아. 내가 고압선 따라 댕기는 건가? 판단은 내가 하지용. 제 고압선 저기 시내 따라 댕기는 건데 아리가 어디서 빈집가서 고압선 있지만 이거 또 고압선이 싫어. 여기서 뭐 고압선 없으면 이 가게에 팔겠나? 자, 어떤 섰는 땅은 썩어도 존칩니다. 자, 이 안에까지 한번 들어왔다. 그래도 뭐 농사 짓는다고 짐승도 들어오지 말라고 노름만까지 다 해놨네. 땅이 바닥바닥하다. 추진 땅이 아니다. 이 본게 그저 땅이 추진 땅이 아니라 평수가 600몇 평이니까 농지연부도 나중에 만들고 또 농막주택은 제가 봤을 때는 컨테이너 못 들어와요. 그래서 와서 재단해야 돼. 와서 재단하려고 지금 저 내 차가 있는 옆에 저 기둥 지금 이게 박아놨잖아요. 저기다 건물 치려고 농막 하나 치려고 저 땅주인 사장님이 스탠바이 하고 있었었네. 그죠? 근데 저기 계략이다. 저기 정말 저기 할 수 없다 뭐. 저기 옷에 내 따라 댕기는 것 같아 저기. 자 어쨌든 간에 이 땅은 투자도 됩니다. 투자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향후 이 선남은 18홀짜리 골프장이 들어옵니다. 인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인근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된다. 그래서 620평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누어서 농지연부도 만들고 농막주택 이런 것도 하나 재단하고 설치하고 그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뭐 지하수를 하나 파든지 그래 하면은 참한 그 주말 농장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서 계대 기준 20분에서 25분 아마 우리 땅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재단하려고 그죠? 농막. 자 이렇게 해서 요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입니다. 여기가 경북 그 선남면 그 맹인 그 정보고등학교 정문에서 요 골목을 타고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오늘 우리 땅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돌아오는 진입도로는 조금 좁아요. 여성 운전자분들은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베테랑 남성 운전자분들만 차를 몰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선남에 있는 주말 농장부지 부담이 되는 가격은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누어서 사가지고 그 농지연부라든지 농막주택 설치하고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오늘 또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Thank you.